주식시장에서는 또 식을 줄 모르는 공모주 열풍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단기성 급등에 그쳤다는 점과 또 인기의 편승에 한몫 챙기려는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새내기주의 열기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증시에 입성한 포스뱅크는 국무과보다 2배 이상 오른 채 거래 중인데요. 오전 중엔 3배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4개 종목이 상장했는데 모두 첫날 주가는 많게는 4배, 적게는 3배가량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선 상장만 하면 첫날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인식까지 생겼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을 공모가의 400%까지 늘려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에만 편승해서는 안 되겠죠? 네, 우선 초반 반짝 상승 이후 동력을 잇는 모습이 대부분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공모가 대비 4배까지 올랐던 KNS는 어느새 4만 원도 위태한 상태입니다. 40만 원이던 DS 단적은 반토막 났습니다. 현대힘스 등 올해 상장주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게다가 가짜 앱이나 사이트 등을 악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유명인 등을 사칭해서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한 뒤 허위로 공모주를 배정한 것처럼 속이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사설 주식 앱 설치를 권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